얘들아 나 도착했어. 야 나도 거의 도착했어. 야 근데 너네 설마 오늘 할로윈이라고 막 촌스럽게 분장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야 그런 건 관종이나 하는 거지. 나 그냥 왔어. 나 도착했다. 나도 도착했어. 얘들아 얘들아. 야 아니 아 뭐야 야 관종 극혐이라며. 아 진짜 뭐야. 밥 뜨다가 나온 거야. 개봐. 뭐야 눈을 어디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야 잠깐 너는 뭐야 진짜. 야 아침에 사과 먹다 급하게 나온 거야. 웃기고 하자들 진짜. 아, 야 제일 꾸몄어. 근데 우리는 반성해야 돼. 그래. 아무리 이렇게 치장한데 어? 야 얘 가오나 씨 완전 싱크로율 대박이야. 진짜?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한 건데? 나 오늘 심지어 할로윈인지도 몰랐어. 나 심지어 샵 갔다 온 거야. 청담 샵? 어. 야 그럼 이거 밑에 걸 지워야지. 어머 세상 다크네. 아 요즘에는 저기 애교살부터 다크가 유행이야. 그래. 야 그래 우리 해봐. 그럼 홍대 왔으니까 빨리 찢으러 가자. 그래 그래. 야, 완전 재밌게 놀자. 야 너 완전 예뻐. 오늘 여신 강림이야. 나 어때 어때 한번 들어가 보지. 야 좋았어. 들어가자. 나이스. 30대 이상 출입 금지예요. 아홉이거든요? 아우 진짜 이거 너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네가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꾸미고 와가지고 그냥 원래 얼굴대로 들어가면 될 것을. 그럼 이쪽 부분만 검사할게요. 네? 아우 저예요. 29살인데 아무나 중앙부에요. 예예예. 한번 좋아할게요. 예, 안쪽 제일 좋은 그 화장실 옆자리 있거든요. 그쪽 앉으시면 돼요. 우리 방광 안 좋은 거 알고 배려. 오케이. 남자들 찝쩍될까 봐 배려. 그러면은 저기 술 먼저 시킬게요. 여기 제일 비싼 술 뭐예요? 발렌타인 17년산이요. 오케이, 그럼 17도 멈춰라. 오케이. 그럼 맥주도 줘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너무 좋다. 야, 물 완전 좋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네. 여기 역시 맛있다. 즐겁게 놀면 돼 그냥. 그래, 야, 한 잔씩 한 잔씩. 야, 그래. 그래. 애처럼 하지 말고 적당히 자기 주량 껏 먹어. 야, 웬열? 오, 장도연술 완전 많이 늘었어. 뭔 소리야? 오, 야, 잘 먹는데? 많이 늘었다. 야, 나 좀 화장실만 좀 갔다 올게. 왜 그래? 화장실?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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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구리 당당이야 뭐야? 이거 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 왜 저렇게 왜 그러니까 핑계를 대? 항상 쟤 술 부심을 부리더라. 이해가 안 가. 해야지. 어디 간 거야? 누나, 우리 야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니 가서 떨어졌어. 야 술 적당히 먹으라고 얘기했지? 어? 술 적당히 먹으라고 내가 얘기했지? 야 여기 왜 음악이 안 나오냐? 지금 춤도 추고 싶은데. 야 그러니까 야. 자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됐습니까? 안 찍혔어 손톱밖에. 야, 야 그래도 동시에 점프할 땐 찍혔어. 이마 나왔다 이마. 나리 언니 너무 웃기네. 어떡해. 세 분에서 너무 재밌게 노신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원래는 이게 이런 서비스를 안 하는데 네. 제가 소맥 한번 말아드릴게요. 어머 소맥이요? 너무 좋다. 대박 대박 소맥. 대박. 와 짱이다.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뭐야 웬일이야. 언니. 전문가. 진짜 역시 멋있어. 여기 나리 빠 같다. 실수 아니죠? 너 닦으실래요? 야 얼마 만에 소개팅이냐? 야 근데 오랜만에 소개팅이라서 약간 귀찮다. 그러게 날도 추우니까 대충 하고 가자. 나 도착했어.
야 그래 그냥 우리끼리 노는 거지. 나도 도착. 얘들아. 이렇게 겹친다고? 아 진짜 옷부터 개망했네 진짜. 이거 뭐야? 아, 야 무슨 퀴즈 타운 신비의 세계야 뭐야? 넌 뭐야 PPAP 여자 버전이야 뭐야? 빤빤의 forever. 아, 못 하나 살려. 야 그건 그렇고 허한나가 제일 에바 세바야. 너 안 춥니? 어머 안 나. 나 하나도 안 추운데? 아니 그러면 마스크는 왜 하고 왔어? 뭐 미세먼지 때문에 한 거야. 야 여기 실내인데 무슨 개소리야. 어머 어머 안 나야. 야 어떡해. 오, 야 피통해? 야 아니 이거 그 저거 FW 맥 뉴 컬러야? 신상 컬러? 안나야 그냥 시체 컬러야. 일로 와. 야 저기 남자들 오기 전에 우리 그래. 이상형 겹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이거 얘기나 좀 해놓자. 그래 나는 그냥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요하지. 착하고 정말 순한 변호사. 까리한데? 좋은데? 맞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솔직히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남자가 막 차가 있나 집이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알고 뭔가 좀 되게 계획 있게 사는 그런 재벌 2세 정도면 될 것 같아. 나는 욕심이 별로 소소하다. 없어. 소소하다. 근데 진짜 너는. 눈에 속물이다. 우리가? 예? 아니 나는 진짜 바라는 거 단 한 개도 없거든. 그냥 나는 좀 그냥 잘생기면 돼. 잘생기면 뭐 좋지? 바라는 게 진짜 조건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자신은 잘생긴 걸 몰라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어? 그 잘생긴 거 알면 뭔가 꼴보기 싫어. 아 아니 그리고 나 또 바라는 거 진짜 하나도 없어. 진짜 남자가 검소해야지. 아 그치 맞아 검소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나랑 비슷하게 근데 지하 주차장에 람보르기니가 있어야 돼. 은영아 네 눈곱이나 떼.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면 만나. 그래 숨만 쉬면 참 고마워. 그래, 이렇게 그래. 대보고 쉰다 싶으면 그냥 만나라고. 그치.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 먼저 오셨나 보다. 네 소개팅 남 이용진입니다. 아 진짜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되게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 장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리예요. 아 반갑습니다. 야 스테파는 뭐야? 두 명은 차가 좀 막혀가지고. 아 정말. 네. 예. 야 근데 너네 진짜 내 손도 그러지 마 진짜 꼴보기 싫으니까. 왜 저래? 안녕하세요. 예, 허원하라고 하고요. 저희 그냥 뭐 즐겁게 놀다 가세요. 예. 일단 한잔 하시죠. 오,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저리 치워. 너 뭐 하는 거야? 더워서 그래 더워서. 왜 저래? 너 닭살도 땄어. 아 저기 용진 씨 민망하겠다. 용진 씨는 그러면 취미가 뭐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어머 나도인데. 와 저랑 완전 천생연분이시다. 저도 음악 좋아하거든요. 뭐 이거 하나로요? 클래식 좋아해요. 어머머머머 진짜 신기하다. 저도 클래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한 5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머머머머 너무 신기하다. 저도 딱 5년 됐거든요. 특히 군대 있을 때 클래식. 어머머머머 저도 군대 있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야 네가 무슨 군대 있어? 괜히 공감대 형성하려고 헛소리하지 마. 군대 있었어. 아 무슨 소리야 네가? 군대 있었어.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왜 저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줄곧 귀여운 여성분들을 좋아했습니다만. 아 귀여운 여성이요? 네네. 아이고 쇼요 아이고 쇼요 너무 쇼요. 피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생맥주 어느 분이세요? 아 다연이야! 다연이 따가 엄마가 더 맥주 먹어야 돼. 진짜 여우들 안 그러기로 했잖아 진짜. 뭐 여우야? 저 죄송한 나 화장실 갔다 왔고 화장실 갔다 왔고. 잘 봤습니다. 용진 씨 친구들은 왠지 멋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옷도 되게 잘 입고 막. 기대된다 진짜. 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안녕하세요. 친구들입니다. 네, 아, 강재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좀 이렇게 친해져야 되니까 뭐 좀 고전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소지품 뽑아가지고 파트너 정하는 거 어때요? 아, 커플끼리? 네. 남자분들 뒤돌아 계세요. 잠시만. 아, 우리. 나는 여기 문어 인형. 아, 그럼 이거 핸드폰, 핸드폰. 나도 이거 이렇게. 핸드폰. 아, 야, 잠깐만. 근데 핸드폰 너무 겹치는데? 아, 이거야, 이거. 목걸이, 목걸이. 이거. 도연아, 너 전처럼. 너의 상징이잖아. 전담 도연. 다 들으신 것 같은데 그냥 보세요. 네. 아, 이제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아, 예, 제가 먼저 골라도 될까요? 네네. 이거 인형 이거 누구 거예요? 전데요. 아씨!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각나가지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진짜 죄송한데요. 예. 아니, 저도 그쪽 그냥 별로예요. 예? 아유. 아니,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 배도 튀어나오고 뭐야? 야, 이 간달프야! 왜는 거야, 진짜? 어떤 어머. 여자랑 결혼할지 진짜 아주 불쌍한 녀석이다! 진짜? 너 울어? 아니, 아, 너무 불쌍해졌어, 진짜.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야, 너야말로 어떤 남자가 데려갈지 그 남자는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살게 될 것이야. 뭐야? 둘이 이루어진 거야? 아, 그래 그래, 커플 됐으니까 다음은 뭐 어떻게? 제가 먼저 뽑겠습니다. 예, 예, 예. 휴대폰은 당연히 안나 씨. 네, 안나 꼬예요. 저는 그러면 전자담배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둘이 커플 잡았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앙증맞은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저요? 저 원래 네. 이렇게 약간 쬐끄만 거 가방 좋아해가지고. 뭐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좀 들어드려도 될까요? 오, 스윗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형 왔어? 아, 어떻게 뭐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아, 형사입니다. 예. 당신을 상습 소매치기범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야? 아, 스윗한 와중에 여기로 왔네?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이거? 야! 잠깐만, 내 전담. 야, 너. 그럼 이제 우리 둘이 남았네. 나 이거 한번 시키려고 이렇게 앉혀놓은 거야?